홈메스, 메테사커, 프리치. 5억이면 현금 10만 원? 요즘 기준으로 한 10만 원. 근데 수수료 때문에 한 12, 3만 원 되는 거야. 베켄바우어랑 에펜베르크랑 라테오 마테우스, 마르크 로이스, 마리우 베체. 스쿼드 5억 이상이요. 토마스 멜러, 클로즈 등등. 어, 너 많이 한다. 많이 하는데. 나 뭐 읽은 거야? 나 잠깐 책상 좀 내릴게요. 너무 힘들어서 책상 좀 내려야겠다. 아, 허리 아파. 아, 허리가 아니라 다리 아파. 전쟁님 어서 오시고. 자, 내려가자. 후와. 자, 에어컨 끄고. 아니야. 자, 알았어. 너 알고 있었지? 예, 형. 트레코에 고메스 세우는 거 어때요? 고메스? 나 고메스 싫어하는데. 싫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쓰레가 없다, 그치? 응. 그냥 대충 쓰자. 어차피 뭐 생각해보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카메라 좀 이쪽으로 와야 되나? 아, 됐어. 아, 힘들어. 그래, 클로제 쿠란이 좋다. 클로제 쿠란이 잘하네. 비어코 쓰는 거 어때요, 비어코? 아, 저는 투컴 아니고 원컴. 야, 5억짜리인데 비오포를 어떻게 써? 너 잘한다며. 뭘 잘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밀러를 쓰던지요. 누구? 밀러. 자, 이분 실력 한번 보고 올게요. 자, 5억 4천 있네. 자, 아마추어 B. 이거 주인분이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 건지. 이거 주인 누구야? 자, 통상 기록 보면 세미밖에 못 갔고, 멀티 경기도 보니까 엄청 졌네. 엄청 졌어. 유럽? 아, 더덕님 거야, 더덕? 오케이. 말이 없네요. 대리 순경은 저 안 하는데. 대리 순경은 별풍선 몇 개 받으면 해줄까? 대리 받으면요? 3개 정도? 피파 팀 보정이요? 믿는 사람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없고. 그렇죠. 벽에 걸린 게 뭐야? 형, 그 형 오른쪽. 이거 모니터. 아까 뭐 떨어진 소리 났는데? 이거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이걸 벽에 걸린 거라고 표현한 거구나. 저는 모니터 3개, 모니터 3개. 대리수경 아직 한 번도 안 해갖고, 저는 모니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 방, 옛날 제 방인데, 모니터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 짜보자. 자, 독일 골키퍼 누구 쓸까? 골키퍼? 노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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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노이어 가자. 뭐 당노이어지, 그쵸? 당노이어. 자, 5억 독일 스쿼드. 아, 좀 많이 힘드네. 힘이 좀 빠진다. 저 게임 엄청 좋아해. 이거 장난 아니야. 제가 원래 현질을 안 하잖아. 현질을 안 하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좀 자랑 좀 하고 가야지. 현질을 안 하는데, 자동차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 핸들하고 브레이크랑 해갖고, 요것만 한 100, 20, 30하고, 저는 지금 회사원이에요. 이거 모니터 가운데 게 이거 32인치인데, 요게 원래 옛날에 한 90만원 정도 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게 많이 싸졌지만, 이거 다 제 거죠. 엄청나. 이거 유명 파나텍 거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거. 이거 지금 중고로 팔아도 80만원은 받아. 장난 아니죠. 말 나온 김에, 중고 시세 보고 싶은데, 궁금하다. 요즘 얼마인지. 한번 얼마인지 볼까, 중고 시세?
저거 완전 저렇게 게임하면요 죽입니다. 저게 파나텍 엘리트 휠인데 여기 올려왔네. 어디 보자. 지금 내 거랑 똑같죠. 잘 보시면 이 사람 이렇게 이거 내 거랑 방금 똑같지? 자, 요거 이 사람 100만원에 올려놨네. 100만원. 감사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똑같잖아. 요게 지금 이 사람이 중고만 100만원에 올린 거야. 중고. 요거 100만원에 지금 올려놨네. 좀 비싸게 올렸는데, 보통 한 뭐 80만원 수준에 거래하는데 이 사람이 좀 비싸게 올렸다. 자, 어쨌든 계속 갈게요. 자, 5억 독일 스쿼드. 자, 골키퍼는 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노현진로 50억을 어떻게 맞췄어요? 형은 순위 경기로 1등 두 번 하고 2등 세 번 하고 막 이랬잖아. 1등 많이 하면 돈 줘요? 탑10 안에 들면은 저 월드 베스트 월백 지금 기준으로 월드 레전드 카드로 줬어. 지금 또 50위 안에 들면 주잖아. 어떻게? 모니터님 어서 오시고. 월드 레전드 카드 까면 10장 까면 50억 금방 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벌었어. 그때는 1등 하면 두 장 줬는데. 제 것도 나중에 해줄 수 있어요? 남의 건 잘 안 해. 자, 싱크 잘 안 맞네. 금방 맞을 거니까 싱크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조금 안 맞네 싱크가. 이럴 때 제일 짜증나. 김말로 말고 골뱅이 최군대의 스케줄 맡기면 됩니다. 자, 스케줄은 카톡으로 주시고요. 조금 안 맞네. 지금 싱크가 약간 안 맞아. 열받네. 이게 원컴의 단점이야. 원컴이다 보니까 이게 가끔 싱크가 안 맞아요. 오버워치는 모르겠어. 자, 골키퍼는 14T 노이어 3카? 14T 싸니까 14T 노이어 3카. 아니면 14W도 괜찮은데. 14W 3카 가고 돈을 아낄게요. 자, 14W 노이어. 이제 싱크 맞네. 3카. 800, 900 정도 하네요. 자, 엄청 싸네, 엄청 싸. 자, 그 다음에 센터백 추천해줘, 센터백. 자, 오버워치는 이따가 할게요. 센터백이요. 센터백 아까 누구 좋다고? 훈메스. 그리고 주인분 쓰고 싶은 선수 있어요? 메르테 좋고. 자, 주인분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제 추천하는 거는 보아탱이랑 훈메스입니다. 아, 보아탱 훈메스 좋네. 그래, 보아탱 아니 보라탱 메르테도 좋고. 보아탱 훈메스도 좋고. 그래, 둘 다 좋네. 자, 주인분은 어떤 게 좋아? 더덕상님 얘기해주세요. 그냥 보아탱 메르테 하는거 괜찮을 것 같은데. 보아탱 메르테? 그래, 그럼 보아탱 메르테 가자. 메르테가 헤딩을 따지잖아요. 뭐라고? 헤딩만 한 번씩도 안 지잖아요 메르테가. 그래. 자, 14T 보아탱 3카 3700. 자, 그 다음에 메르테. 자, 06W 메르테가 요즘 핫하죠. 자, 메르테 3카 4900. 아, 마르티네스? 자, 해밀님 어서 오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누구 할까? 오른쪽 고민인 게 이제 람이 고민이지. 람이 오른쪽에 람 헤딩이 털려. 람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람의 헤딩이 좀 딸립니다. 근데 속가가 좋아서. 그러니까 고민이라고. 또 람 안 쓰면 또 그렇지. 피파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스케줄 다음에 피파를 받는 무슨 뜻이지? 프리츠도 괜찮지? 프리츠 한번 가볼까? 프리츠 좋지. 괜찮죠. 프리츠 좋죠. 그래, 프리츠 가자. 자, 082 프리츠 5카 3500. 다음 피파도 받긴 받아요. 람 가자, 람. 자, 람. 람은 뭐가 몇 시즌이 좋아, 람? 자, 10W 람 좋은가?
자, 혁우 형님 어서 오시고. 네. 람 참여도가 좋긴 해. 람이 점프만 아니면 진짜 좋은데. 이 방에 여자 없을 것 같은데. 부하수는 여기서 여자 찾지 마세요. 아이 뭐 찾을 수도 있지. 왜 물어본 건데 왜 물어보지도 못하게. 아유 그게 여자 찾아요. 다른 방 가서 여자 찾지. 아 그래 너 여자 싫어해? 싫어하죠. 너 고자냐? 예? 화면 작게 나오네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아 좋은 지적이야. 자 화면 조금 잘못됐어. 맞아 화면 좀 잘못됐었네. 죄송합니다. 너 왜 여자 싫어해? 저요? 여자 뭔가 너 아직 2차 성징 안 왔구나. 그치 얘 아직 2차 성징 안 왔어. 너 저기 이거 뭐죠? 철봉 같은 거 세워져 있는 거 매달려 본 적 있어? 철봉 같은 거 매달린 적은 있죠. 그거 매달린 거 좋아해? 여자들이요? 모르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게 철봉 이렇게 매달리는 거 무슨 느낌인지 모르지. 아, 그러면 넌 아직 모를 수 있겠다. 넌 아직 여자 안 좋아할 수 있겠다. 그 철봉에 매달리는 느낌을 알면, 여자를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자, 클로제 쓸게요. 클로제. 자, 082 클로제 이따가 쓰겠습니다. 셀커 클로제. 클로제. 자,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누구 쓸까? 수비형 미드필더? 난 허리가 뻐근해. 어? 허리가 뻐근해. 허리가 뻐근해?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 캐디 나올 때. 너 지금 컨닝했잖아. 뭘요? 뭘 컨닝? 너 지금 채팅창 컨닝했잖아. 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컨닝했잖아. 아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빨리 나올게요 그러면. 너 캐디라 그럼 몇 시즌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저 캐디라요? 저 10시즌이 어때요? 10시즌 두 개 있잖아. 어떤 거? 어떤 게 더 빨라? 형 지금 저 화면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자 어쨌든 야 그냥 남자답게 컨닝 했다고 하면 되잖아. 진짜 안 했어? 네 안 했어요. 아 알았어 미안해 형이. 자 안 했다니까 믿어줍시다. 뭐 안 했다 안 했대잖아. 3시즌? 비싸잖아. 네 비싸요? 나 비싼 거 싫어하는데. 비싸면 10시 물량 물량도 없어. 물량도 없고. 오우 시세 장난 아니게 올랐네. 얘 가자. 속도 빠르고 민첩도 79 좋네요. 참여도까지 좋아. 자 10W 캐디라 2200. 자 슈슈 내가 좀 싫어하는데 슈슈슈슈슈. 자 그 다음에 CM 누가 할까? CM 토니 크로스. 아 토니 크로스 또? 토니 크로스 토니 크로스 아니면 카스트로? 괴체? 괴체는 키가 작지 않나? 카스 누구? 카스트로. 아 카스트로? 카스트로 볼까? 카스트로? 카스트로 작네. 알았어. 카스트로 대인 수비 좋나? 알았어. 야 옆에 무슨 소리냐? 카스트로 좋네. 자 카스트로 추천할게. 카스트로. 난 카스트로 좋은 것 같은데. 아 키는 작은데 대인 수비도 좋고 패스도 좋고 이런 멀티플레이어가 CM에 딱 맞는 것 같아. 중미니까 중미는 나는 카스트로 추천할게요. 자 무레님 어서 오시고. 자 14T 카스트로 2500. 공미 추천해줘. 공미. 자 공미는 누구 쓸까? 공미는 뭐 루스. 좋은 선수 많아. 루스. 자 아침에 사자꾼이 어서 오죠. 긴동안 또 괜찮은 것 같고. 자 누구지? 밀러를 써요 몰라. 슈바인스타인. 나 잠깐 조용해봐. 키스님 반갑습니다. 예. 자 키스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 예. 자 용기 진짜요? 예.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 조금 작은데 목소리만 좀 크게 해주시고. 아 목소리 작네. 조금 작아요. 근데 엄청 목소리 어려 보이시는데?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좀 어려 보이죠. 어, 네. 목소리 들으면 난 20대 중, 전 20대 중반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머리야. 어. 저 이제 가봐야 합니다. 너 가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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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죠. 어, 그래 맞아. 일찍 자야 키 크니까 들어가 자. 예. 자, 오늘 고마워. 어? 땡큐. 자, 밀러도 괜찮고. 아까 누구 추천해? 같이 방송도 네. 같이 보고 있어요, 저. 아, 그래요? 아프리카 닉네임 누구세요? 예? 아프리카 닉네임 누구세요? 유로 지배자로 아마 들어왔을 텐데. 아, 지배자님? 예. 지배자님 닉네임은 그렇게 낯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한번 채팅 하나 쳐보세요. 제가 보면은 여기 어떤 거예요? 뭐 그 아, 아프리카. 아, 예, 아프리카에 채팅 하나 쳐주세요. 아니면 아 아프리카요? 지금 모바일로 보고 있어. 아, 모바일로요? 아. 아, 지배자? 유로 지배자님이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뮬러 괴책 다 괜찮고. 아, 네. 유로 마스터로 되어있네. 아, 유로 마스터님? 네. 천사님, 그 전에 다른 닉네임 아니었어요? 예, 제가 혹시 유로 아시나요? 아니요, 천사는 본 것 같아요, 천사. 천사? 네. 아, 그걸로도 들어오고 막, 예, 스카이 천사. 그쵸. 예. 아, 그건 예, 스카이 예. 천사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자, 30.5. 많이 네. 자주 봐요. 그렇죠. 아니 스카이 네. 천사 제가 많이 봤어요. 여리님 방송도 가끔씩 많이 보고.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선수 분석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갖고 예 열렬한 팬이었죠. 아, 그래요? 땡큐. 네. 아, 근데 예전에 자주 오셨던 기억나요. 자, 형님 네. 어서 오시고. 아, 근데 토크온도 같이 하시는데요 오늘요? 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토크온. 아, 토크온 재밌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사람이 없어서지 좀 많으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활성화 좀 시켜보려고 열심히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우. 저는 다른 BJ들 중에 BJ들 중에 이게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토크온을. 토크온 어 남순이 하잖아요 남순이. 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피파 BJ 중에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토크온이 좀 좋거든요 그게. 맞아. 이게 여러 명이 할 수 있어도 좋은 것 같아. 예. 뭐 가끔씩 보면은 이게 피파 BJ들은 이렇게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 연결하는 건 봤는데, 네. 이게 토크온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건 이렇게 본 적이 없었고. 맞아요. 네. 뭐 전화 데이트처럼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예. 어, 여성 유저도 같이 걸어주면 더 인기가 폭발할 텐데. 아, 안타깝게 여성 유저가 예. 없네. 스케줄 저희는 네. 저희는 제가 클럽장이거든요, 유로 클럽장. 아, 그러세요? 아, 대단하시는데.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크온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토크온 하는 인원을 많이 좀 이제 유도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 저희 클럽에 토크온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게임도 하면은 또 더 재밌고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 팀플레이 할 때 하세요? 팀플레이? 예, 팀플레이 할 때는 아주 개 재밌죠. 아주. 아, 그쵸. 완전 재밌죠. 예, 완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패스 하면서 뭐 슈트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맞춰서 입 맞춰서 하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어, 팀플레이가 역시 재밌는데 질리지 예, 않고 그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게 예, 또. 피파는 게이머니 뭐 패키지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슈슈 괜찮아요. 슈슈 괜찮아. 슈슈 저 누구지? 빠른 거 하나 있거든요. 어. 예, 예. 그 몇 시즌이 빠르더라? 글쎄요. 지금 저도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아, 요거다. 10W가 좀 빨라. 10W. 어. 예. 근데 누구 그 시청자분 거 맞춰 주시고 계신가 봐요. 네, 네, 네. 아. 이게 속도가 81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알기로 슈바인슈타인과는 이게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자, 슈슈 갈까? 10W 슈슈 3400 정도 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자 패키지는 직접 보세요. 여기서 쓸만한 애가 독일이 없어. 왜냐면 이제 공격 참여도 높음을 써야 되는데 어, 네. 저 같으면 여기서 보통 어, 일단 밀러를 보통 많이 씁니다. 밀러는 뭐 14W 밀러가 제일 무난하고 난 것 같아. 밀러도 괜찮죠. 패스 좋고. 근데 포도스키 좋은데 포도스키가 저기 참여도가 보통 낮음이야. 아. 그리고 이 팀의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왼발이 없어, 왼발이. 그래서 내 생각에 포돌스키를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포돌스키. 독일이 솔직히, 어, 게임할 때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어려워. 어. 3600 정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포도를 한번 볼게요. 433으로 하시네. 네? 433으로 맞추신 거예요? 네네네. 아, 자, 포도를 스킬 보통 낮은 맞죠? 왼발잡이 속도는 빨라. 속도 무려 94, 미첩 85, 아, 크로스도 84, 뭐 시야도 좋고 다 좋아, 그쵸? 네. 클로즈의 윙은 능력치 많이 떨어져. 6400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클로제는 06하고 10W하고 08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가세요. 저는 참고로 10W 썼는데 10W 완전 별로였고 개인적으로 08이 클로제 제일 좋아합니다. 08이 클로제 오카 쓰면 딱 맞겠네. 1억 6천 다 개인 취향이 다 틀리니까. 그쵸, 이게 취향이 많이 딸려. 본인은 어떤 팀 쓰고 계신데요? 저는 클로즈에는 08 유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아, 그래요? 네. 그 이번 챔피언십에서도 08 유로 많이 쓰고 그 5성이라서 조금. 그렇죠. 예, 유일한 5성 08 유로 클로즈. 스케줄은 지금 카톡으로 주시면 되는데 지금 스케줄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일단 주인분 더덕상님 지금 스쿼드는 마음에 드나요? 자, 스쿼드 어떤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자, 구매 들어갈까요? 아, 5억이면은 자, 주인분이 오케이 했으니까 구매하고 추첨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포돌스키부터 사자. 포돌스키 08이가 5성이 많아서 08이 시즌이 좀 좋은 게 많은 것 같아 보니까. 08 포도스키가 갑이죠. 제일 빠른 거. 그쵸. 이니에스타도 08이가 잘 나왔고. 대장이고. 공이전설하고 한국팀은 비슷해요. 그게 별 차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공이전설이 좋은 게 5성 애들이 5성이라는 거. 그게 조금 장점이긴 하죠. 그쵸. 근데 한국으로 써도 뭐 다 쓸 수 있으니까 한국이 낫겠다 생각해보니까 한국으로 써도 다 쓸 수 있잖아, 그쵸? 네, 그렇죠. 한국은 공이 포함이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더 낫겠다. 진짜 잘못 생각했네요. 14T 슈슈 밀러 샀나? 아, 정신이 없네. 질문 보다가 자, 밀러 샀고 슈바인슈타이거 안 샀죠. 우승하면 시세 좀 오르겠죠. 110. 자, 마이크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너무 크. 가스트로 캐디라. 목소리는 커져서 좋은데 약간 콧바람 소리가 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땡큐. 자, 되게 신기하네. 그 다음에 캐디라. 비어프 잘 사셨어. 자, 퐁조리님 비어프 써봤어요? 자, 체감 좀 부탁드릴게요. 어땠는지. 자, 20W 라모카 사티 보아텐. 자, 럭셔리 방송님 어서오시고. 자, 메르테 프리츠. 08이 브리츠 오카 노이어 사면 다 샀네. 자, 여러분 보이스톡 가능하신 분은 토크온 가능하신 분은 토크온에서 여리원 검색하시면 되고요. 람이 그니까 헤딩이 딸려. 헤딩이 근데 그게 크잖아. 그 얀센 얀센 괜찮은데 얀센은 또 민첩이 좀 딸리고 또 생성 제한이라 굉장히 또 시청자들이 싫어하더라고. 얀센 돈 있으면 브랜 돈이 없어. 그러니까요. 프리츠 10득점 했어 6판에? 대단한데. 얀센 지금 저기 뭐야
저분은 베스터마트 괜찮아. 베스터맨 괜찮아. 베스터맨 괜찮습니다. 가성비 아주 좋지. 비오프 네, 체질인데 포메가 되게 특이하시네. 근데. 아 지금 이거 시청자 포메인데 좀 이상하네요. 완전 닭공 포메인데 닭공 포메. 자 제가 봐도 좀 포메가 이상해요. 본인이 좋아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생성 제한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포메가 포백밖에 없네. 자, 다 짰죠? 오케이. 자, 오버롤 93, 92, 90. 자, 오버롤. 뭐 안 샀나?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지? 아, 클로즈에 5카 사야 되는데 3카 샀다. 아, 실수했다. 자, 클로즈에 5카 사기로 했는데, 실수로 3카 샀네요. 후보를 더 많이 사면 되죠. 준비는 후보를 많이 사시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뭐, 미안합니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큰 차이 없으니까. 아 그래도 5카 사야 되는데. 아 말했어? 아 미안해. 자, 죄송해요. 아니 후보도 좋은 거 많아요. 그쵸. 예 네, 후보도 많이 후보 많으면 좋죠. 그래 똑같아. 똑같아요. 그렇게 차이 안 나. 3카 5카. 그래 똑같아요. 네, 비슷해요. 네. 손가락 차이죠. 그치 손가락 차이지. 손가락 차이요. 뭐 3카 5카 쓴다고 뭐 다 이기고 그래.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 건 클로제를 5카를 사서 5카 사고 3카를 후보로 써. 난 차라리 그걸 추천할게요. 근데 고멘스를 안 쓰시나 봐요. 고멘스. 고멘스 보통이라. 16 고멘스도 괜찮은데 많이 쓰던데. 43 괜찮네. 43. 43 세끈한데 터지면 어떡하지? 43. 강화 때리신다고요? 강화 가신다고? 아니 뭐 합리화가 아니라. 자 리너스 제로님 오랜만이야. 오랜만. 강아 터질 염. 자 주입은 어떡할래요? 아 오카 사래. 아 이분 상남자네. 자 클로즈에 오카로 살게요. 결국에는 자 뮬러 국민 괜찮고요. 이 시즌 괴체도 장난 아니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어차피 다 히든은 없어갖고 어차피 뭐 속도 차이 뭐 약간이라 저는 뭐 히든 없으면 와. 그놈이 그놈이란 것 같아서. 이시 로이스도 마이클 로이스? 로이스도 괜찮게 나오는데 이키 시즌에 괜찮게 나오는 애들. 아 그래요? 참여도는 어떻게 되는데요? 로이스요? 참여도가 좋아야 되니까 2인데요? 로이스 마이클 로이스? 아 2요? 2 예. 전 2 안 좋아합니다. 2 안 좋아. 시월레도 있네. 이시 시즌도 괜찮은 거 있는데 여기 새로 나온 거. 자 그러면 경험치 매기고 출정식 가도록. 아 뭐야 경험치도 없어. 경험치. 경험치 뭐 조촐하게 준비해놨는데 9레벨 8레벨. 야 그냥 쿨하게 경험치 없이 가자. 자, 경험치 없이 제가 출정식 가볼게요. 원래 제가 옛날에는 경험치 안 하고 했어 늘. 컴펑이 있으니까. 예 네, 그죠. 근데 이제 경험치 없이 하다가 몇 판 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경험치 매기 시작했어요. 남들과 다르게 해야지. 아니 괜찮아 없어도 돼. 근데 저거 그 이탈리아하고 벨기에 누가 이기실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 벨기에 아 어렵다. 저는 무조건 저는 여태까지 다 맞췄거든요. 이번에는 다 맞춰가지고 그걸 안 했네. 근데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근데 뭐 운이죠 뭐 그쵸? 이번에 맞추면 강압팩 팀 보여줄게요. 뚜러뻥님. 아 강압팩 줘요? 예, 그 강한 패키지 좀 미친 놈 뭐야? 자 미친 놈 죄송합니다. 미친 놈 태장 좀 하고. 저 미친. 아 여기 근데 아프리카에 욕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욕이 어떤 욕이야? 그냥 막 미친 놈 막 18놈. 아 그런 거야? 예. 아 저는 원래 욕 안 하는데 누가 들어오자마자 반말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 제재가 그런 건 없죠. 저 스폰 하나 빠졌어. 자, 둘리페이 빠졌고요. 아, 갑. 어쩔 수 없지 뭐. 네. 근데 솔직히 둘리페이는 빠질 줄 알았어. 걔네는 돈을 못 벌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위태위태 하다고 했었죠. 예전부터 예상대로 빠졌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추천식 갈게요. 딴 데는 있더라. 딴 데는 있어. 둘리페이가, 우리를 제일 먼저 해가지고, 다른 데도 아직 끊길지 몰라. 내가 그래도 둘리페이 엄청 잘해줬는데요. 거기 곧 망할 것 같아. 자, 최군 역시 믿을 건 최군 내리밖에 없어. 자, 감사하고, 땡큐, 땡큐. 네, 여기는 마드리드 가스티아의 또 최군돌이가 또 첫 번째 스폰이잖아. 열이형 첫 번째 스폰. 알렉시스 산체스. 아이씨. 자, 클로즈 좋죠? 공유를 이용하면서 공 잡아냅니다. 아, 패스 누구야? 마르셀루. 나이스! 슈슈! 그러니까 거기 좀 개념 이상해. 거기 나보다 저기 방 없는데 거기는 계속 하고 있고.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거기 왜 그러냐면 그 광고창 있잖아. 광고창을 거기서 따로 해달라 그랬어. 근데 이제 따로 한 칸 더 하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최군대리랑 이렇게 깜빡깜빡해야 눈이 더 가잖아. 한 번씩 바뀌어야 전광판도 바뀌어야 눈이 가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거보다. 그래서 나는 그냥 둘이 바꾸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래야 그 시청자들 뭐가 눈에 딱 바뀌어야 눈에 띄니까. 근데 거기는 싫대. 고정창으로 해달래. 그것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 슈슈가 좋죠. 슈 좋아요. 슈도 좋고. 자, 좋아 좋아. 간단하네. 자, 크로스 한번 갈까요? 자, 클로즈. 아이씨. 선수들이 뒤를 맞추러 따라갑니다. 좋은 기회. 나이스. 자, 포돌스키. 자, 좋았죠. 자, 세 골은 늦겠다. 2대 0입니다. 아, 이 골이 원인이. 둘 곳이 많이 있습니다. 라모스. 요새 대세는 독일인가? 네? 대세는 독일인가? 아, 그래? 독일은 안 좋은데? 게임상에서는 별로 안 좋은데? 미넨하고 독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게임 즐기기 위해서는 괜찮죠. 네. 아, 이게 오비야? 아씨. 와. 샘팩 4억 중에, 아, 글쎄요. 네, 자, 공격의 흐름이 추천할만한 선수 있나요? 옵사이드 깃발 올라갑니다. 네, 지금 맞아요. 스페셜 캠이 원하시나? 대장 원하시나? 마음 먹고 잡았습니다만 위력이 없습니다. 공격권 다시 잡았습니다. 샘팽은 뭐 메리테랑 보았던데 벗어납니다. 공격수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지금 이제 바운드가 좋지 않았어요. 네. 나오긴 하네요. 아,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BA라 BA라 3카 정도만 쓰면 06W BA라 샘백으로 아주 좋더라고. 맞다. 좋죠. BA라. 근데 BA라 샘백하게 쓰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왜 걔를 보게 됐을까? 고정관념이 다 있어.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빨라. 엄청 좋아요. 민첩 좋고. 전환 골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아, 아깝다. 서비님도 대회 때 비이랑 셀백을 썼었잖아. 네.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챔피언십에서 서비님도 그렇게 썼어요. 그렇죠. 클로제. 차단합니다. 세리오 라모스. 아, 클로제 역시 똥패스. 자, 패스 플레이를 펼칩니다만 좋지 않았습니다. 비에라가 키크지, 빠르지, 민첩 좋지, 참여도까지 좋았고 진짜 좋습니다. 아하, 아까운. 네, 막힙니다. 오늘 경기 본인의 두 번째 골이 키퍼의 선방에 날아갑니다. 아, 키퍼가 이번에 아, 이게 또 오비네. 이거 빠지는 거 보고 줬는데. 사이드 선언됩니다. 아, 조금 빨랐나. 비에이라, 월드 레전드 비에이라도 셋백에 좋죠. 돈만 있으면 좋지. 카톡 아이디 자막에 나오고, 지워졌구나. 자, 카톡 아이디는 BJ1230.
포도스키. 찬스. 나이스. 자, 깔아차기. 자, 이번에 슛은 CD 슛이었어. CD 슛. 아, 비에이라. 이제는 경기가 좀 기울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야, 멋있었다. 지금 밀려 있는 팀이 경기를 뒤집기는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비가 방어벽을 잘 수축하긴 했는데 뭐 공격수가 저렇게 때리면 어쩔 수 없죠. 대단합니다.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여기 피파 유저가 너무 줄은 것 같아. 아, 맨날 게임하면 똑같은 사람 만나고. 요즘 클럽 유저는 그 유저분들 별로 안 줄었나요? 저희요? 네. 저희는 안 줄었죠. 안 줄었어요. 아. 예. 네, 클럽 레벨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132인가 그래요. 132요? 어, 엄청 높네. 거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10번째? 아, 진짜요? 네, 목록 들어가시면 바로 나와요. 와, 대박이네. 아, 우리 클럽이 한 25번, 23번째?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전통이 있어, 오래돼가지고. 아, 저희도 오래됐는데. 그 클럽 생긴 날부터 했었는데. 그 전부터 있던 클럽이야, 그럼? P2 때부터? 아니, 뭐 이제 3 만들어질 때부터 쭉 있었죠. 아, 그래요? 그건 초창기 때. 네. 아, 엄청 높네. 아, 그 이후로구나. 132요, 132. 어, 그 봤던 것 같아요. 아, 그 이후로도 몰랐어요. 랭커 쪽 때문에. 상대 나갔네. 아, 나 상대 나가면 컴퓨터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냥 편하게 하면 되죠. 재미가, 컴퓨터가 더 잘하고 재미가 없어요. 예, 네, 컴퓨터가 더 잘하죠. 인공지능이 좋으니까. 클럽 시설도 맞네. 네? 클럽 시설. 아, 클럽 시설. 아, 저희도 맞네. 예. 나 스케줄은 오늘 모르겠어요. 어. 공을 잘 지켜냈는데 풍부하게 뺏겨버리고 마는군요. 원래 안, 돈은, 진짜 안 나오던데. 예, 네, 은행에 돈은 많은데. 저희도 아, 진짜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은행에 18억 있어요. 저는. 근데 네, 이 위치에서 다 썩고 있어도 저는 그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살 수 있었으면. 제가 그래서 넥슬한테 건의를 막 강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은행에 있는 돈이 썩고 있다. 네. 저거를 뽑지를 못하게 한 뽑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네. 선수를 은행에 있는 돈 갖다 살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일단은 상의해가지고 추후에 이제 발표되면 해주니까 아마 될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피파 온라인 3가 얼마 안 남지 않았어 이 생각도 드는데.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혹시 얘기 아세요? 네,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언제까지 두셨어요? 뭐 한 글쎄요 한 내년? 모르겠네. 아, 그래? 많이 남았구나, 내년이면. 자, 내년이면 네. 많이 남았네. 근데 뭐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까. 재계약 확정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원래 세장 맡겨주시고. 넥슨이 워낙 돈도 많고 하니까. 또 재계약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 넥슨 이번에 니드 포 스피드도 만든 거 보니까 2위랑 4위는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아, 그렇죠. 아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재계약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돈이 많기 때문에 워낙 넥슨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일본 아닌가 원래가? 넥슨. 3년 남았다고 들었어요? 어서 들었어. 3년 남았다는 거. 지금 거진 끝물인 것 같은데. 이제 막 원래도 퍼지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막 망했다고 그러는데. 아, 근데 유저가 너무 줄어서 좀 마음이 아파. 아, 좀 유저가 네. 늘어야 되는데 피파가. 그래도 아직은 많아요. 아직은 그래도 3위. 3위 아니에요. 3위 아니에요? PC방 점유율로 따지면 4위인가 5위인가 그러는데. 아, 떨어졌네. 그것도 7%밖에 안 돼요. 지금 4%까지 떨어졌다가 주말에 버닝 이벤트 해갖고 7%로 올렸죠, 점유율. 오버워치 때문에 이제 네. 유료가 많이 빠졌나 봐요.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 뭐 얘기하려고 하니 까먹었네. 자, 이미성 응카는 안 될 것 같고. 아, 뭐 하나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전술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피파가 이게 참 이게 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임이면 좋은데 너무 이게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팀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유저들은 조금 하기가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라 PC방 가서 하지 않는 거 돈 부담 늘리는 거는 쉽지가 않죠. 진짜 현질하게 만드는 게임일 수 없거든요. 너무 현질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이거 순경만 아니면 나가는 건데. 아. 네, 백스업 두 번 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것도 아주. 추가 시간으로 박정도. 2분을 주는군요. 자, 좋았어, 좋았어. 찬스인데요. 나이스! 아, 슈슈 두 골 넣었어. 와우. 와, 역시 슈슈가 그 슛을 잘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슛도 잘 때리고. 얘가 만능이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어, 슛수 저는 몇 번 안 써봐서 그런데 골 이렇게 많이 넣은 거 처음 봤어. 생긴 거는 되게 조그매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긴 거. 참 괜찮아. 제가 써봤는데. 키도 괜찮네. 네, 키도 약간 크더라고요. 자, 주인분팀 잘 나왔죠? 자, 팀 잘 쓰시고. 자,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더덕상님. 야, 16 출발 슈슈가 장난이 나왔네. 월카. 자, 오늘은 스케줄 마감하기 이제 힘들어. 내가 힘들어서. 아, 진짜 힘들다. 체력의 한계가 좀 왔어. 자. 체력의 한계. 아, 5억 독일 스쿼. 어제 밤새서 방송해가지고 어제 3시까지 했거든요. 어휴, 힘드시겠네. 그 3시까지 하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미치겠어. 아, 힘드시죠. 네, 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안 되네요. 잠깐만, 카톡이 온 거. 자, 요즘은 이제 여러분 이제 보이스톡은 안 하고, 자, 보이스톡은 안 하고 토크온 하고 있어요. 토크온. 자, 관우님 방에 있나요? 네. 자, 언제 오셨어요? 아, 저요? 네네. 아까 우리 여기 아까 얘기하신 그 계속. 아, 그래요? 관우님 아프리카 닉네임 뭐예요? 관우짱이에요. 아, 관우짱님? 네. 아, 관우짱 옛날부터 오셨잖아요. 맞아요. 엄청 오래되셨는데? 네, 그 오래됐는데 그 뭐고 방송 좀 봤거든요. 강원장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서 소리가 좀 작은데요? 아, 지금도 작아요? 아, 이제 괜찮아요. 예. 저기 관우장님 나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 저 25이에요. 아, 25? 예.